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교촌치킨과 BHC치킨, BBQ치킨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빅3의 매출이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올해도 치킨 업계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매출 1위는 교촌치킨이 차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4,93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 2위를 차지한 BHC는 지난해 전년 대비 19.2% 늘어난 매출을 기록했으며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 BBQ는 지난해 매출액 3,634억 원으로 전년보다 12.5% 늘었습니다. 우리 금융그룹이 연예인 아이유 씨를 새 홍보대사로 영입하면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그룹 관계자는 우리 금융그룹이 추구하는 ESG 경영과 아이유 씨의 이미지가 맞아떨어진다며 종합금융그룹 1위 도약을 목표로 2030 세대부터 기성세대를 아우르는 아이유 씨와 함께 우리라는 브랜드의 특별한 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IBK 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군장병급여에 대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IBK 장병급여 안심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군장병 인권보장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급여 안심통장 업무협약을 국군재정관리단과 최근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IBK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포용금융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주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통가에서도 전통주 취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주 쇼핑몰 술마켓은 첫 오프라인 매장인 술마켓 보틀숍 군자 본점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술마켓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전통주를 소비자에게 택배로 전달하는 온라인 쇼핑몰으로 이번 오프라인 매장에는 구매한 술을 바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편 마켓컬리는 전통주 20여 종을 새롭게 입점시켜 고객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의 판매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마켓컬리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양한 전통주 상품을 입점시켜 샛별 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자사의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포유드림을 확대 시행합니다. 포유드림 프로젝트는 꿈을 가진 청년이 미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1,100명의 인재를 선발해 양성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모두 3,279명의 청년을 배출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이들 교육과정의 교육생을 1,700명으로 늘리고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이지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